미스 K입니다. 오늘은 합사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성묘를 합사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합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네, 이 비디오를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합사에서는 뭐 기본적인 네, 그런 틀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왔을 때 처음에는 격리를 해준다. 격리를 해준 다음에 서로의 냄새가 나는 물건을 놔줘서 냄새를 맡게 해준다. 그 다음에는 냄새를 맡으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잠깐 영역을 바꾸어 놓아서 자기 냄새가 아닌 것을 탐색하면서 좀더 익숙해지게 해주고 다시 영역을 바꿔 놓는다. 뭐그 후에 잠깐 만나게 해준다. 만나게 해주다가 이제 조금 괜찮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밥을 먹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사실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좀 겪었던 것과 네, 그러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합사할 때 굉장히 뭐 이런 프로토콜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양이의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고양이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새로운 고양이가 왔는데 뭐 굳이 냄새 맡고 굳이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은 또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회화가 된 아이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랑이 같은 경우에도 사랑이는 굉장히 뭐 거의 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는 뭐 자기가 어떤 상황에 네, 이렇게 처해져 있어도 뭐 아무런 저항이 없고 네, 뭐 거부감도 없고 네, 그리고 뭐 그냥 모든 것을 이제 참고 견디면서 네, 이렇게 마음이 비워져 있는 네, 그런 아주 신기한 네,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네, 사랑이를 밖에서 이제 구조하고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반응이 없달까?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달까? 그래서 뭐 얘가 혹시 죽어가는 아이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굉장히 네, 좀 인내심과 네, 이런 인성을, 묘성을 타고난 네,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 다른 아이들이 와도 뭐 전혀 거부감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또 마음이 비어진 채로 막 받아주는 네, 그런 아이고요. 저희 집 첫째 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레모나, 일로 와봐. 자, 인사. 네, 저희 집 첫째 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좀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마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순화에 오래 걸렸던 네, 그런 아이인데 그런데 레모니는 의외로 고양이는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레모니는 고양이가 저희 집들에 오면서 뭐 이제 오히려 제가 구조하고 인보를 하면서 다른 고양이가 오면서 굉장히 사회화가 엄청나게 더잘 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도 보다 더 마음이 열리게 된 네, 그런 케이스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또 레모니 같은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고양이들은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극혐하는 그런 고양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으로 직접 구조한 아이 바로 미나미인데 미나미는 너무나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뭐 고양이가 아니라 목도리예요. 여기서 맨날 돌면서 골골거리고 애교 부리고 막 그런데 미나미는 그 구조된 자리에 대장고양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 누군가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네,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이제 괜찮았죠. 왜냐면 자기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와서 뭐또 자기 영역이 그냥 편안하게 다니고 뭐 레모니와도 이제 잘 지내더라고요. 레모니는 뭐 고양이가 왔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밖에 유기되었던 사랑이를 이제 구조해서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랑이가 이제 들어오니까 미나미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너무나 착하고 그냥 들어와서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을 닦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이가 들어오니까 미나미가 자기 영역에 다른 고양이가 들어왔다고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전 사랑이를 격리를 했습니다. 미나미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가지고 미나미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사랑이를 만지고 이렇게 나와서 미나미를 만지려고 하면 그 냄새가 묻어 있어서 너무 싫어하네.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를 만지고 나면 꼭 손을 씻고 미나미를 만져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그래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이제 합사를 해보고자 했는데 왜냐면 미나미를 제가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미나미의 스트레스는
사랑이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극도하게 네,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저희 집에 있었던 네, 5인용 소파에 스프레이를 하는 일이 네,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파를 결국은 청소를 해보고자 했으나 네, 고양이 오줌 냄새에 절대 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버리고 새로운 소파를 이제 들여왔고 그리고 미나미는 또 털이 굉장히 좀 많은 아이였는데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를 이미 극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나미 애에는 굉장히 알레르기가 심해서 결국은 미나미를 이제 입양을 보냈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레모니와 네, 사랑이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레모니와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집의 인보 뭐 거의 프로 직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랑 레모니는 새로운 고양이가 오면 딱 오리엔테이션이 시작이 돼요. 오면 전혀 하악질 없이 그냥 다가가서 냄새 맡고 뭐 그루밍도 해주고 자기 캣타워 자리도 양보하면서 막 같이 지내고 또 이제 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안고 자요 애들을. 네, 사랑이도 그럴 때가 있는데 굉장히 안고 자고 옆에 끼고 있고 하면서 인보 아이들이 특히 여자 아기네들이 막 미나 그 레모니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계의 훈남이 아닌가 네, 뭐 약간 인기 많은 교회 오빠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네, 인 것 같아요. 사랑이는 뭐 늘 이렇게 마음이 비워진 상태로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지 오는지 하면서 네, 늘 이렇게 마음이 비워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고양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토콜은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네, 그 정도까지가 매일매일의 어떤 합사의 노력의 기준점으로 이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냄새는 맡았어. 근데 나와서 놀았는데 조금 같이 있다 보면은 예민해진다 하면은 거기까지 이제 해주시고 네, 그리고 조금 분리 그 다음에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고기까지 해주시고 다시 분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합사하고 뭐 일주일은 떨어뜨려 놔야죠 뭐 이런 것이 어떤 기본적인 틀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고양이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저를 거쳐간 아이가 48 아이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뭐 여러 가지의 조합의 합사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저희 집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입양지에 갔을 때 둘째로 가거나 셋째로 가거나 했을 때 그 집에서의 어떤 합사 과정을 봤을 때 보통은 네, 합사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특이한 고양이 극혐양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 아이들을 딱 두 아이 이제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미나미 그리고 네 최근에 저에게 인보로 왔었던 양양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네 둘 다 좀 비슷했어요. 되게 귀엽고 덩치가 큰 네 치즈 탭이었는데 사람을 또 너무 좋아하고 골골속이 끊이지 않는데 고양이만 보면 불행함이 시작되는 네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지금 외동묘로 가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집 아이가 막 고양이 극혐양인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고양이 극혐양은 네,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저도 뭐 사실 지금까지 미나미 그리고 양양이 네 이렇게 두 아이가 있었지만 네 그나마 양양이는 저희 집을 떠나갈 때쯤에는 약간의 마음을 여는 모습이 조금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힘들겠지만 노력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네, 미나미 같은 경우에만 정말 최강의 어떤 고양이 극혐양으로 네, 그 아이는 그냥 무지개다리 건널 때까지 외동묘로 살 것을 네, 기약할 수밖에 없었던 네, 저도 지금까지는 딱 한 마리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합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집사님들의 어떤 멘탈 네, 집사님들의 정신 건강과 네, 이 멘탈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합사의 과정에서도 순화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예민한 그런 동물이잖아요. 뭐 사랑이는 예민하지 않지만 사랑이는 뭐 전혀 예민하지 않고 네, 막 춤도 잘 추고 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서있으면 서있고 약간 이런 고양이인데 네. 그런데 이제 사랑이가 좀 특이하지만 고양이들은 굉장히 사람의 감정과 어떤 네, 느낌과 무대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화 때도 합사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더그 과정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 합사를 하는데 이제 둘이 만나면 싸울까봐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같이 막 긴장을 해. 집사가 막 너무 걱정된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고양이가 저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집사가 굉장히 긴장을 하네? 하면서 이 고양이한테 인상이 더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서 잠깐 좀 화학질을 하고 이러더라도 화학질했어. 잘했어. 아유, 귀엽네.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이렇게 좋은 어떤 걱정 안 되게끔 편안한 어떤 그런 기운을 이렇게 줄때 아이를 조금 무섭다가도 그래도 집사가 있으니까 또 괜찮고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수나 때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제 만져야지 하는데 저도 처음에 레몬이 수나 때 고알못이었기 때문에 막 괜찮아요 막 말은 하고 있지만 엄청난 두려움 막 불안함 막 덜덜 떨면서 이러니까 애가 막 다가오지 마라고 하는데 제 친구 고양이를 좀더잘 알았던 제 친구가 와서 레몬아 괜찮아 이뻐 하면서 딱 만졌을 때는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이런 파장을 고양이들은 굉장히 잘 느끼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냥 고양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할수 있게끔 그렇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레몬이랑 사랑이 같은 경우에도 둘다 거의 거진 다큰 상태에서 이제 합사가 됐는데 뭐좀 대면대면하게 살더라고요. 이제 서로가 익숙해진 후에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살아서 좀어막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로 막 껌딱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다 그냥 따로따로 살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 6개월 막 이렇게 지나니까 정말 친해지고 결국은 늘 같이 자고 안고 자고 서로 그루밍도 많이 해주고 결국은 이윤전 고운전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기다려주시면 결국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뭐이 질문을 그냥 성묘 합사가 어려워요 정도로 받았는데 혹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또 답을 해드릴게요. 항상 질문이 있으시면은 유튜브나 인스타에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